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성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고 긴박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중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또 튼튼히 해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정조사 세월호 관련 있습니다만 우리 그 국조 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사회 혁신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국민적 슬픔을 극복하는 데 힘써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윤사윤 총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제3차 전당대회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우리 새누리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은 국민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나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후보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모두가 합심하고 또 합심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후보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자중 내지는 처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세기 아태 지역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여러 민족과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 유린을 일삼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적극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거기다 더해서 일본이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인데 일본의 독단적인 행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추진과 대북 제재 해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며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것이며 결코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큰 우려가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찬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 이후에 대상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현재 2만 6천 건에 비해서 올해는 77%나 증가되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관계 당국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생활고를 겪는 여러분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일시적인 긴급 처방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아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하는 자체 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본 틀인 정부 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는데 정부가 야당의 틀에 맞춰 국정운영을 한다면 도대체 국정운영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음 정권은 당연히 따놓은 당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730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자에 대한 눈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개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시대정신에 맞는 혁신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공감대 공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보궐 상황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실장님께 당의 대들보가 되어 당의 승리를 이끌어달라는 강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손꼽히는 개혁적인 인물이고 또 경기도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입니다. 또 임태희 전 실장은 새누리당의 경제 전문가이자 간판 스타입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지역이 정말로 경제 도시에 경제 선거구에 필요한 경제 적임자로서 임태희 실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은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물러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730 재보궐 전선의 선두에 김문수 전 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로마 속담에 용기는 천개의 방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입니다.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유능한 인사가 기꺼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이 TF는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을 살펴보고 또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대안이 마련되면 야당에게 공동토론회를 함께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우리나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다마 검증에 이어 집단 자위권 추진을 본격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이 동북아 안정과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큰 외교적 성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지엽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최근에 정의하 의장님께서 사무총장 인사 내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때 저하고 붙었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입니다. 누가 붙었어요?
박영준 붙었습니다. 박영준. 내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선에도 경선을 시켰는데도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선 때 또 어떤 행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은 반드시 우리 아마 나는 뭐 여당 이렇게 좀 의장님이 우리 당도 의장이시니까 좀 여당 우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입니다만도 18대 제가 또 무소속으로 붙었을 때 그분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기소를 시켜서 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넘게 이겨냈습니다. 또 19대 때 선거에서 출마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여성을 내세워서 제가 구청장 8분 전에 구청장실에서 여성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다 이래 해가지고 막 기자회견 하고 해서 저 정말 인격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무죄 여자는 법정 구속 공매했다고 여성 법정 구속됐습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참 한번 우리 의원님들 자기가 그랬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기억력 있고 똑똑한지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약체를 짚었고 이런 분이 어떻게 나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 그분이 친이계라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잘 돼가면 좋습니다. 정정당대에 붙었으면 잘 돼가면 좋습니다. 정의의 여자가 나한테 삼선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도와줄 테니까 나는 내 지역에 출마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20대 내 출마 내 지역에 뭐 출마하든 안 하든 또 힘들어지겠죠. 뭐는 뭐 없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괜찮지 않고 나는 정말 18, 19대 때 다 한 걸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삭발 단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수사에서. 그 여성들이 공부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이 장관급에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은 정말 청문회 거친다면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 없는 장관급의 사무총장. 정말 분이 떨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고위권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자 짓밟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그 경상 수지가 계속 흑자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6년 만에 1,010원 밑으로 떨어져 수출 기업들이 초비상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환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이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이다라는 점입니다. 환율 변동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당정 차원의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북한 산림녹화지원단체인 결해숲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해서 북측 민화협 그 관계자들과 북한 산림병충 병해충 방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해숲 관계자에 따르면 솔잎흑파리 등 산림병충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금강산과 요양산 등의 시급히 방제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병해충 방제에는 6월이 최적기지만 늦어도 7월까지는 방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지만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 해결이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병충의 방제 작업이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교조 9명의 해직 교원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의 노조 규정 판결에 반발해온 전교조가 조태투쟁에 이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 선언까지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고자 교실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교직원으로서의 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교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혹은 이와 관련한 위법 사안이 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정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하겠다며 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정교조의 불법 대법과 동행하여 정교조의 정치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감들의 무분별한 감싸기 탓에 정교조의 법을 무시하는 습관이 고질병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준법 대위법의 힘겨누기를 조장하는 정교조의 형태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당국은 정교조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 차원 격상이 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금 4차 핵실험을 준비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실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와 치열한 분비 경쟁 등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고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북핵 포기와 같은 명시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 위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남북 화해와 신뢰 회복의 물꼬가 튀어지고 구체적인 남북 경협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는 친박, 비박이 없습니다. 오로지 친누리, 친국민 입장에서 일정한 자격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을 토대로 해서 최고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친박 비박으로 평가하기를 했다면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의원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또 이해운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저희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가대개조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뒷받침하고 국정후반기에 완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지역구 선거구 특성에 맞춰서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과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지역 일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평택과 김포는 상향식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지역 일꾼을 위주로 선출을 하고 있고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서울 동작을이나 수원 영통에 모셔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결국은 새누리당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공정하고 원칙 있는 경선 또 맞춤형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선 제6기 지방자치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새로 취임하시는 선량들께서는 축하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재정에 다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분히 점검하는데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각종 국제행사, 축제성, 전시성 행사를 난립시키고 나서는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요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도울 수 있는 생활정치, 민생자치를 구현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책임 전치라고 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공천 이후엔 과연 무엇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위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확인하는 노력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 분야별 워크숍,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만들어서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내외께서 오늘부터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관계라고 함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핵 문제를 넘어서 북한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중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긴밀히 협의하고 또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일본의 장래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 각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용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의 우려의 근저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특히 침략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에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까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